누르시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쉬우습 쉽게 하세요. 이거는 많이 했던 거라서. 근데 이거는 많이 안 써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졌다. 그러면 자신의 방법으로 바꾸셔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치매 예방하는 거에 악기 연주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악기 연주가 대부분 손가락을 많이 쓰시거든요. 기존에 많이 안 쓰던 방식으로. 그래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간단하지만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도 피아노를 뒤늦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네. 예. 그럼 이런 손 운동 말고 또 뇌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치매 예방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동의보감에 이것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좋은 양생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고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드릴 고자 이치,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윗니하고 아랫니를 부딪혀주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하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윗니하고 아랫니를 36번 정도 부딪혀주라고 되어 있는데 36번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몇 번을 하시든. 근데 너무 세게 부딪히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부딪히시면 됩니다. 부딪히게 되면 바로 침이 고이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침이 안 고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침이 고이게 되면 그 침을 삼키시는 건데 왜 침이 중요하냐면요. 침은 한의학에서 옥액이라고 그래요. 옥처럼 귀한 액이기 때문에 절대 뱉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침에는요. 면역 글로불린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도 높아지지만 노화를 예방해주는 호르몬인 파로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고치법을 시행했더니 동의보감에 풍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120살까지 사셨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치아 이거 부딪히면서 요 손 같이 하면 요거 습관처럼 하면 되겠네요. 혼자 해. 아니 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습관을 기르는 건 좋은 방법 아닙니까? 네,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좀 치아만 운동하는 거 말고 네. 음식 먹을 때 저희가 이렇게 꼭꼭 씹어 먹잖아요. 그걸로 좀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치아 운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좀 도움되는 식품을 좀 소개해드리면 견과류가 가장 추천할 만해요. 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조미 되지 않은 것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땅콩이나 호두나 뭐 자시라든지 아몬드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채소 스틱 같은 것도 아주 좋거든요. 오이라든지 파프리카 같이 좀 식이섬유가 강한 것들을 이렇게 손가락 마디 정도로 좀 잘라놓으시고 그것을 평상시에 꼭꼭 씹어 먹는 그런 연습을 좀 자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